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19년 짧았던 봄도 어느새 서서히 더워지는 거 보면은 이제 슬슬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시간이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12시 한반 정도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요 앞에 산나물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, 자, 요것은 누리대입니다, 누리대. 자, 지금 날씨가 좀 더워서 좀 다소 축 처진 그런 느낌도 있는데. 자, 누리대도 잘 보시면은 이 산에 혹시 가셨을 때 운이 좋으면은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, 이거 저 독특한 향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돈 주고 먹으라 해도 먹지 않는 그런 산나물인데,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좋아해 가지고 일부러 사러 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봤는데, 자,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누리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그전에는 이 산에 가면은 굉장히 흔했는데, 요 근래에는 누리대조차도 귀해져가지고 그 눈에 그렇게 흔히 띄는 그런 그 식물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자, 보기가, 물론 이것도 뭐 이렇게 재배하는 이 사람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실지 모르겠는데, 산에서 이렇게 만나기란 그전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자, 이 독특하고 아주 특이한 그 향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초점이 안 맞나. 아, 참. 이파리도 자세히 봐야지, 이게 자세히 안 보면은 잘 구별이 안 되게 뭐 특징이 없게 생겼네. 자, 누리대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, 여러분. 이 화면에 지금 들어오는 이 식물은 누리대입니다, 누리대. 자, 산에 가셨다가 요 누리대 만나면은 자, 누리대의 관찰. 잎은 이렇게 생기고, 이렇게 생기고. 여기서 맺습니다.